기업에서는 직무배도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요. 특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행정직의 경우 마케팅, 회계, 재무인사 등 경영학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지원자를 우대하고요. 필기전형, 면접전형에서도 경영학 지식을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저도 경영학 전공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팀 프로젝트나 프리젠테이션 또한 큰 도움과 자산이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마인드를 습득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소통, 설득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000여 명의 직원, 전국에 178개 지사를 둔 준정보기관입니다. 행정직의 경우 경영 지원, 회계, 홍보, 징수급여 등 공단 전반의 업무를 돌아가면서 수행하게 됩니다. 관련 자격증 취득, 교환학생, 인턴 등이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큰 도움이 되었고요. 가고 싶은 기업의 직무 기술서에 역량, 경험, 경력을 쌓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삼정회계법인 감사파트의 시니어 회계사로 있고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점 이수, 그리고 시험 합격이라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경영학 전공하면서 경영학부 커리큘럼을 따르면 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경영학부에 와서 회계사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니 결과적으로 경영학은 제 인생에 있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린 올해 279조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어 라고 주장을 하면 감사인인 회계사는 삼성전자가 정말 279조 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것이 맞는지 인증하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에 혼란이 없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이같이 정보 신뢰성에 대해 확신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주된 업무입니다.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만한 자격증이 없다는 교수님의 적극 추천으로 회계사라는 직업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또 학과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르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고 그래서 이처럼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공인회계사 시험은 최종 합격까지 평균 3년 10개월이 소요되는 결코 만만하지 않은 과정이에요. 하지만 일단 합격하고 나면 회계법인의 회계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라서 취업은 보장이에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정말 좋은 직업이므로 우리 후배님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경영학 전공은 마케팅, 매니지먼트, MIS, 창업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어서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구하는 기회를 주었기에 저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네, 저는 현재 메가존 클라우드 하이브릭스 팀에서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팀에 필요한 사용자 경험, 사용자 소통을 담당하고 있어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경우 기획자, 디자이너, 뭐 다른 개발자, 그리고 최종 사용자 등 다양한 채널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학부의 수많은 팀 프로젝트를 하며 경험한 소통의 경험이 지금 업무에 있어 소프트 스킬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생기면 그때그때 경험해봐야지 직성이 풀렸는데요. 군 전역 후에 빅데이터 그리고 IT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교환학생을 통해서 마이애미 대학교의 MIS 전공을 들으면서 저의 적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학교, 특히 경영학부에는 정말 살아 숨쉬는 수많은 경험들이 있는데요. 후배님들이 이를 찾아서 경험이라는 최고의 자산을 쌓을 수 있는 대학생활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당시 가장 취업하기 좋은 학과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최고의 좋은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학부에는 다양한 트랙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정말 많이 접할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경영학 수업을 들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 빨리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여러 기업 대표님들과 자영업 사장님들 응대하고 있습니다. 경영학 이론과 케이스 스터디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후배님들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직업을 원하신다면 경영학과 전공 선택 단연코 강력 추천드립니다. 영어 성적이 높을수록 서류 전형 통과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경영학과의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시면서 특히 앞으로는 점점 더 전문성이 강조되는 시대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본인의 적성에 맞는 전문성이 있는 커리어 패스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학의 분야는 굉장히 다양해요. 대학교에 와서도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양한 분야의 경영학 공부를 하시면 나에게 맞는 진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경영학 공부를 하며 여러 가지 경험을 한 것이 제가 공무원 자소서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곳인데요. 저는 금융위원회에서 자산운용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지원하고 있고요.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안건관리, 그
그리고 통계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국가직 지역인재 7급을 최종 합격했고요. 20년도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전공 석차 비율 10% 이내, 한국사 2급 이상, 공인어학점수 취득 조건을 맞추시면 추천 대상자가 되는데 전 여기서 경영학 전공을 선택한 게 진짜 큰 도움이 되었어요. 국가직 지역인재 전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세대학교 인재개발원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학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학 전이나 농사로 일하고 있는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경영학부 커리큘럼은 회계, 인사,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제가 농사로 일하면서 여러 기업과 의뢰인들을 경험한 결과 경영학부에서 배우는 내용 모두 실제 사회생활에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실용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경영학부 선택이 제 대학생활 중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학 중에 공인농사 자격을 취득했고요. 졸업 직후 농업법인 CNL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국가가 인정한 노동법 전문가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노사관계 분쟁 조정,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기업의 인사체계 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을 수행합니다. 농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하는데요. 저는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18개월 동안 수험기간을 거쳐서 공인농사 자격을 취득했고 자격 취득 후에는 마지막 학기를 다니며 지금 근무 중인 노무법인에서 수습기간을 거쳐 현재까지도 같은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업무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철저히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전문 자격사가 되고 싶었고 그 중에서도 사람 대 사람의 분쟁을 해결하는 농사라는 직업에 큰 흥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전문직을 희망하는 후배님들께 긴 수험 끝에 진로가 결정되는 전문 자격사 직업의 특성상 진정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이고 오랜 수험 기간을 버틴 만큼 직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신 동안 충분히 여러 진로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영학은 학문의 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핵심 인력으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 기본 소양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텍스 세무회계에서 세무사로 일하고 있고요. 세무사는 보통 납세자들의 세금을 신고 대리 관리해주는 업무를 하는데 저는 컨설팅 파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검토와 절세를 위한 사전 모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학년 때 경영학부 행사에서 세무사라는 직업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 후 경영학부 회계 트랙을 이수했고 세무사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회계 트랙 과정 이수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학교 강의는 시험 합격만을 위한 학원 강의와는 다르게 회계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재경관리사, IFRS 관리사 관련 자격증 취득도 추천드립니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지만 범위는 비슷하기 때문에 본인이 세무회계 직군에 도전해도 좋을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전 없이는 성과도 없으며 성장도 없다는 팁 드리고 싶습니다.